아니,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추워 어죽이 진짜 구수할 것 같아요. 아, 저렇게. 아, 진짜 영양탕이네요. 우리 가을에 추어탕 꼭 먹고 지나간다고 할 텐데. 아니, 뭘 부으신 거예요? 우리는 육수를 따로 빼서 써요. 아, 육수 여기, 따로 여기 있어요? 끊고 있잖아요. 보여드릴까요? 고기? 육고기 육수예요. 네. 소머리, 우린 투 받아갖고 육수를 써요. 옛날에 이것저것 했어. 그냥 소머리국밥도 하고 했었는데 미꾸라지다 넣어서 같이 구워서 하니까 손님들이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아까 소머리 수육이 네. 있었군요. 네, 아, 이거 푹 몇 시간 굽는 거예요, 이게. 아,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다 넣는 게. 이걸 못 써요. 시원하라고 못 넣고요. 시크릿은 또 넣고 옛날에는 이게 밥이 기었잖아요. 그래갖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그냥 저기 배고파서 먹었지만 지금 별미로 잡아 별미로 가진 야채 다 들어가요. 파, 고추. 진짜 약간 건강이 느껴지고 네. 외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그런 국수가 익어서 약간 퍼질 때쯤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. 국물이 진해 보여요. 네. 바로 걸쭉하고 네, 맞아요. 오, 지금이다. 드실 때입니다.